자, 여러분 그 중에 그 특별법을 오늘 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맨 뒤에서부터 오늘 한 것 그 실명법부터 한번 보죠, 그죠? 끝으로 보자. 여러분 그 298페이지, 그지? 298페이지 보면, 여러분 그 중에 그 298페이지 보면, 자, 298페이지 실명법인데, 그지? 갑과 을은 실명법을 적용한 명신타 약정을 통해 병소의 X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누구로? 을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자, 여러분, 요 조심해야 될 게, 요거는 지금 중간 생략형입니까? 계약형입니까? 둘 다 될 수 있다. 지금, 둘 다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지? 자, 실명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유형이 중요하겠지, 그지? 그럼 지금 요 병의 집을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등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갑이 계약을 체결해갖고 을 앞으로 했으면 이건 무슨 생략형이고? 중간 생략형이고. 근데 요거는 병의 집을 어쨌든 누가? 을 이름으로 등기했다. 근데 갑이 돈을 줘가지고 을이 했다. 이거는 뭐 계약형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어쨌든 을 명의로 등기하기로 했다. 그러면 또 만약에 이게 갑이 계약을 하고 을 명의로 했으면 이건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근데 갑이 돈을 줘가지고 병의 집을 을 이름으로 등기했다. 이건 무슨 형? 계약형. 어느 거든지는 다 될 수 있다, 이게. 그지? 그거, 요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자, 이렇게 했을 때, 갑이 X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은 이전 등기 없이 곧바로, 자, 요거는 뭐, 갑이 계약을 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했네. 이건 무슨 생략형? 중간 생략형이지. 그럼 중간 생략형이면 여전히 누가 소유자, 빨리? 요 그림에서 누가 소유자? 병. 그지? 병은 여전히 갑에 대하여 이전, 그럼 병이 소유자고 병은 말소해서 여전히 갑에게 이전 등기해줘야 할 뭐가 있다? 의무를 부담한다. 그제? 1번 맞대, 그제? 2번, 을이 갑의 허락 없이 AX 건물을 뭐, 신탁하여 재건축. 여러분, 만약에 을이 꼭 여러분 판 것 뿐만 아니라, 파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전 등기해주면 아까 무조건 을 지금 누구 명의로 등기되어 있노? 을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유효 무효? 무효지 아니, 그지? 근데 을이 뭐 다른 사람에게 등기해줘도 유효고 제3자 신탁해도 신탁 뭐 유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해줘도 제3자는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래서 명의신탁 유형에서 제3자에게 넘어갔다 제3자는 무조건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유효 그지? 그래서 을이 갑의 허락 없이 A에게 X 건물을 신탁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명의신탁 무효를 이유로 A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A에게 해준 거 뭐 재건축을 하든 뭘 하든 일단 A가 행위한 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렇게 하죠. 그래서 A에게 갔을 때 누가? 갑은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맞죠? 그지? 그러면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후 병이 됐습니까? 병이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관하여 뭐라면 선이라면 됐습니까? 자,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이 갑과 을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뭐라면 선이라면 지금 이건 뭐고? 계약형이지. 요거지 요거 잘 봐라. 누가 을에게 매도한 병이 주어는 뭐고? 주어는 국어 잘해야 된다. 국어 누가 병이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관해서 뭐 모르고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 자, 요게 매도인이 지금 뭐이면은 선이면은 뭐를 이야기하노 지금? 등기 뭐 유효 약정하면 뭐 무효. 지금 요 등기를 묻고 있습니까? 약정 묻고 있습니까? 약정은 뭐다? 무효. 요거 이야기한다. 요 약정은 뭐다? 무효다. 조심해.
요 매도인이 선의일지라도 등기 뭐 유효 약정하면 뭐 무효 조심한다 잘 나온다고 3번 잘 나오는 지문이 되게 그 다음 그래서 3번 틀리고 약정은 무효 4번 을에게 X금물을 매도한 병이 갑거를 계약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알고 있었다면 누가 소유자 여전히 병 알고 있는 병은 을 등기 말소를 모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소유자니까 병이 그치 그 다음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이고 위법한 목적이 없다면 갑이 명의신탁 약정에 해자 하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죠 유효니까 갑은 찾아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무슨 내니까 특례 그치 그렇게 한다 그런가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2번 가는데 옳은 것인데 1번 소유권 이외의 신탁은 적용받지 않는다. X 등기 등록하는 모든 신탁 다시 뭐 등기 등록하는 모든 명의 신탁 금지 아까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슨 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심지어는 뭐 가등기 이한 명의신탁도 뭐한다? 적용한다 그럼 소유권만 적용된다 1번 소유권만 적용된다 하면 OX, X 그지? 2번은 담보, 양도담보 2번은 무슨 담보? 양도담보 요거는 아예 무슨 신탁이 아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다 예? 아예 무슨 신탁이 아니다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배제죠 담보목적 명의신탁 이거는 동법률상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양자간의 등기 명의신탁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약정의 해지를 가지고 없다 오 꼭 기억해야 한다 오 와 뭐라는 단어가 지금 포인트고 해지 무효인 상태에서는 해지라는 말을 쓸 수 없다 당사자 사이에 이자간인가 단사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니까 해지를 가지고 없다다 해지라는 말 못 쓴다 그래서 해지 없다 하니까 뭐 오 그 다음에 4번 3자간의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요거 3자지 요 수탁자지 요 뭐 수탁자잖아요 그지 그러면 병이 말소해서 갑인데 됐습니까? 근데 요 병이 말소해서 갑 여기로 가야 된다. 근데 수탁자가 뭐 스스로 이전 등기해 줬다 유효. 누구로? 여기도 마찬가지다.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을이지. 그러면 갑은 오직 뭐 준 돈만 뭐단만 준 돈만. 근데 을이 스스로 이전 등기해 줬다. 스스로 자의로 해줬다 자의로 해줬다 하면 그대로 뭐 유효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3자간의 등이면 수탁자가 요 수탁자 을이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등기해줬다 그 등기는 뭐하다? 유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 약정 무효인데 무조건 제3자에 갔다.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제3자가 뭐일지라도 악이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1번, 2번 요거 잘 지고 있으면 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아까 3번은 아까 수업 시간에 한 거다. 그지? 맞습니까? 예. 넘어가고. 자. 4번 갑니다. 4번. 자,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다시 갑과 명의신탁 병 소유 X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뭐하여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이거는 여러분 그죠? 이건 딱 보니까 뭐고 중간 생략형이지. 누가 등 누가 하고 누가 빨리 부탁하여 하니까 누가 계약을 하고 갑이 계약을 하고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다 이거지 그지 자 옳은 것
여전히 누가 소유자? 자, 요 칠판 본다. 누가 소유자? 병. 누가 소유자? 병. 됐습니까? 그래서 갑은 을에게 직접 뭐 해지라는 단어 쓸 수 없고 뭐 부당이득이라는 말도 쓸 수 없다. 와 무효니까 을은 갑은 그래서 2번 3번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병을 모아여 대위하여 그지. 그래서 갑은 명의신 땅 해지를 원으로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X. 갑은 부당이득으로 을에게 이전 등기. 자, 어쨌든 갑은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항상 갑은 누구를 거쳐서 빨리 병을 거쳐서, 그지? 그런 거. 그래서, 근데 누구는 병은 말소하거나 무슨 명의 회복으로? 진정명의, 병은 진정명의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4번 정답.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만약에 갑과 을이 부부다. 아니 사실은 부부다. 관계 있는데 여러분 진짜 부부면 법률은 부부라야 무슨 내 특례. 근데 사실은 부부는 남남이다. 사실은 부부는 뭐다? 남남. 무슨 진할? 오리지널 명의신탁으로 간다. 5번 갑과 을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여섯 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유효무효 무효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그죠? 6번으로 갑니다. 몇 번? 6번. 그래서 여러분 13년, 14년, 15년 계속 나왔다 이게. 어? 13, 14, 뭐 15 계속 나왔다 이게. 나온다. 보통 두 개 나오거든. 그러면 자, 6번 가는데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수탁자 을과 매매 계약에 따라 을 명의로 소유권. 빨리 무슨 형? 계약형. 계약형인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줄 치면 되노? 알고 있는 병 하니까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지. 병이 선이면 누가 소유자가 되고? 을. 근데 병이 뭐면은 악이면은 누가 소유자? 병. 그대로 병이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병. 그게 옳은 것. 을은 엑스토리 아니죠. 그대로 뭐 누가 소유자? 병. 누가 소유자? 병.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 병. 을은 엑스토지 이전 등기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죠? 말소해 주기 전까지는 받은 돈 무슨 절? 거절.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럼 일단은 지금 받았지만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어?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다? 을. 그럼 말소에서 병은 찾아와야 되는데 그럼 받은 돈 말소에서 찾아올 때까지 자기가 받은 돈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그지? 근데 지금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노? 을. 그럼 병이 말소에서 찾아와야 되는데 을이 제3자 정에게 처분했다.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그대로 마다 유효. 그지? 그래서 누가 맞는 거 4번. 5번. 을이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 아니고 을의 행위는 병의 소유권에 대한 뭐다? 침해 행위가 아니다가 아니고 뭐 침해 행위지. 그지? 무슨 행위? 침해 행위지.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아까 저 누가 찾아와야 되는데 병이 찾아와야 되는데 을이 제3자에 처분해버렸다. 뭐 찾아오잖아. 그지? 그럼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한다. 그런 것 뭐 그냥 따져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8번으로 가는데 여러분 8번은 이거 뭐고 경매 절차에서 나오면은 아니 여러분 딱 봐가지고 명의신탁인데 누가 돈을 줘가지고 빨리 갑이 돈을 줘서 누구 이름으로 낙찰을 하면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을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을
경매 절차에서 병소의 액세 건물을 취득하는 갑은 친구 을명이 신탁 맺고 을명이로 매각 허가할 경우 자신이 비용으로 매각 대금을 맺다 완납. 그럼 을명이로 소유권. 그럼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을. 그럼 갑은 오직 뭐만 돌려받는다? 준 돈만. 그지? 갑은 을에게 말소 청구 있다 없다? 없다.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을.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준 돈만 돌려받아야지 소유권 반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 3번 병이. 자 여러분 이거 보통 때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이거 보통 때는 이 병이 뭐이면은 악이면은 누가 소유자? 병이잖아. 그치? 근데 경매에서는 병이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설사 병이 뭐 했다더라도 알았다 하더라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그치? 조심해야 된다.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소유권 뭐한다? 취득한다. 3번 짱짱짱. 그지? 무슨 매에서만 그렇다? 경매에서만 누가 알아도 병이 알아도 그대로 마다 유효. 그지? 그 다음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 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 건물을 유치할 권리. 여러분 그럼 요거는 그냥 여러분 명의신탁에서는 유치권 유치 나오면 무조건 OX X 이렇게 한다. 그 다음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 계약은 하면 무조건 뭐하다? 유효. 일단 계약은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치? 지금 됐습니까? 예, 잘 나온다. 그 다음 9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갑은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을소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병에게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명의로 이전 등기하였다. 병은 위약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매각 결정을 받고 매각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요. 그럼 여기는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병. 누가 소유자? 병. 그럼 돈 준 사람은 누가 줬노? 갑. 갑은 오직 준 돈만 돌려받을 수 있다. 뭐한만? 준 돈만.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했다? 병.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했다? 병. 그럼 갑과 을과의 여섯 자 뭐? 갑과 을과의 관계는 무슨 신탁이다? 명의신, 계약 명의신탁. 맞죠? 예. 그 다음 갑과 병의 명의신탁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아까 했죠? 경매에서는 매도인, 여기서는 지금 바뀌었죠? 그죠? 갑, 병, 을이잖아. 그죠? 그럼 을이 알았, 경매에서는 알아도 누가 소유자? 병. 그래서 갑과 병의 계약 사실에 을이 뭐 알았다면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뭐 취득한다. 그 다음에 갑은 병에 대해서 오직 뭔만 준 돈만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뭐 디귿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10번 그래서 여러분 8번 9번은 같은 내용이지. 그지? 뭐 계약형인데 뭐 경매 그런 유형. 그지? 그래서 요 실명법은 두 개 나온다 했는데 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유형 꼭 기억해. 자 그 다음 10번 갑니다. 갑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 제한 협의 목조하지 않고 배우자 을에게 이전 등이 맞췄다. 이건 뭐 특례. 무슨 내? 특례. 근데 여러분 법률상으로는 누가 소유자? 을. 하지만 갑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찾아올 수 있다. 그지?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갑과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 갑. 갑은 병에게 매도하고 이를 타인의 권리 매매로 할 수 없다. 맞죠? 예, 그대로 매매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 다음 정이 불법 점유하면 갑은 직접 안 되고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지? 그래서 여기는 틀린 게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직접 때문에. 아까 앞에 그죠?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그죠? 맞습니까? 예, 나머지 여러분 봐주시고 그렇게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무슨 법으로 갑니까? 가담법으로 간다. 무슨 법? 가담법. 자, 한번 본다. 291페이지.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거? 틀린 거? 291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설정. 여러분 보죠. 그,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는데,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놨다, 이게. 여러분, 설정자 하면 누구를 가리키노? 물건 제거, 채무자를 가리키지, 그지? 그러면 등기만 누구 앞으로 해놓고? 채권자. 사용수익 설정은, 아, 사용수익은 여전히 누가 하고 있다? 빨리 설정자가 맞습니까? 예. 자, 틀린 것 찾습니다. 1번,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 설정자는 담보권자에서 소유권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귀속 청산의 경우, 채권자는 통지 절차에 따라 통지한 청산 금액에 관해서 다툴 수 없다. 그죠? 아까 채권자, 채무자 다툰다, 못 다툰다? 못 다툰다.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등기했습니다. 그럼 유효 무효? 무효. 무효인데 그 후 나중에 청산을 절차를 거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가 무효가 무효 등기가 될, 유효로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모두 뭐한다? 통지. 한 사람이라도 모두에게 통제 한 사람이라도 빠졌다 실행으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음 편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앞에 수업 시간에 행 문제하고 똑같죠. 책이에요, 그지? 가등기된 상태에서는 금액 기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기 때문에 가등기 이후에 또 채권은 발생을 가등기에서 담보하는 근저당처럼 담보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담보하기 을 소유 부동산 등기했다. 근데 을이 변제기 이행하지 않자 갑은 즉시 담보권을 시행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틀린 거. 1번, 갑은 을에게 평가액을 어떻게 한다? 통지. 맞죠? 예. 평가액은 누구 마음대로 통지한다? 빨리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2번, 갑은 을에게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 갑은 이는 다툴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너무 쉽죠? 한번 평가하면 채권자, 채무자 다툰다, 못 다툰다? 못 다투고, 아까 후순위 권리자는 마음에 안 들면 뭐 한다? 빨리 경매 신청.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을은 갑에게 통장 금액의 묵시적 동의함으로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고, 갑이 을에게 실행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한 본등기 할 수 없다. 그치? 그 다음, 을이 갑에게 통지한 청산금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 이전 등기 및 인도 이행을 거절한, 여러분 5번 짱 중요하다. 이거 5번 꼭 조심한다 표시해놓고. 원래 아까 채무자 다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채무자 못 다투잖아요. 못 다투잖아요. 못 다투잖아요. 근데 요거는 5번은 무슨 이행을 가지고? 동시행을 가지고 버티면서 다투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있지. 5번 조심한다. 5번은 무슨 이행을 가지고? 동시행을 가지고 다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거 조심한다. 5번은 다투는 게 아니라 무슨 이행을 가지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아까 한 거고, 그죠? 아까 수업 시간에 한 거고. 1번은 담보. 아니요, 대금. 대금이라는 말 붙으면 무조건 가담법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아까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매달 땡, 2월 땡 지났다. 그걸 청산 절차가 종료되고 나면은, 그럼 땡 하고 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빨리 채권자가. 양도담보의 경우는 누가? 채권자가. 그러면 과실은 누가 취득한다? 채권자. 그 다음 무슨 청산만 있다? 귀속 청산만 있고 처분 청산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무슨 청산만 인정한다? 귀속 청산. 그 다음에 여러분 변제하면 뭐가 와야 되노? 영수증이 와야지. 말소가 오면 안 된다. 말소는 후이행 의무. 5번 오른쪽 하면 가등기 후 저당권자는 후순위 담보권자입니다. 무슨 담 가등기 후 저당권자는, 이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뭐 후순위 담보권자는, 다시 뭐 후순위 담보권자는 청산기간 내에 무슨 기 도래 전이라도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갑은 을의 X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담보권을 모아했으나 취득하였으나, 가등기 담보권을 모아했으나 취득하였으나, 을이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고 있다. 틀린 것. 여러분, 어디에다 동안 가등기 담보, 그 동그라미에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는 바로 경매 신청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경매로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여러분 경매가 되면 무조건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는 무슨 것? 깨끗하게 소멸합니다. 가등기 담보권도 뭐한다? 소멸. 그럼 갑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슨 절차 거쳐야 되고? 청산.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변제기간 무화전이라도 도래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5번, 청산기간 전에 을이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 제3자 X 토지를, 자, 경매로 제3자가 취득한 경우 하면 경매가 완료됐다. 경매가 완료되면은 이미 이제 담보 가등기는 뭐하고? 소멸하고, 가등기에 본등기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갑니다. 실행 통지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 빨리 실행 후순위 채권액 누구 것만 고려? 선순위 것만 고려? 누구 거는 고려할 필요 없다. 빨리 후순위. 후순위는 무슨 금 범위 안에서 청산금을 뭐 받든 말든 채권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그래서 자, 본문 채무자에게 실행을 뭐 할 때, 통지할 때 채권자가 몰라도 되는 거, 채권자가 고려할 필요 없는 거, 누구? 후순위 담보권자의 무슨 액? 채권액. 다시 후순위 담보권자의 무슨 액? 채권액.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 6번 갑니다. 여러분 6번은 여러분 요 저당권 설정해 놨습니다. 무슨 권 설정해 놨다? 저당권. 무슨 권? 가등기 똑같다 해놨는데 이 집에 불이 나가지고 뭐가지고 불이 나고 이 집이 없어져 버렸다. 그럼 저당권은 뭐하고? 소멸하고 뭐는 그대로 아직 남아있노? 채권. 돈은 여전히 받을 권리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담보물이 불타가지고 없어져 버리면 뭐만 소멸하고? 담보권만 뭐하고? 소멸하고 여전히 뭐는? 채권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게 3번. X 건물의 멸실을 훼손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병의 양도 담보권과 채권은 소멸한다. 뭐 때문에 틀렸노? 채권. 채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담보권만 소멸. 다시 물건이 없어지면 무슨 것만 소멸? 담보권만 소멸. 뭐는 남아있다? 빨리 채권. 되겠습니까? 그 다음 갑은 을에게 빌려준 뭐 천만 원을 모하기 위하여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에게 저당권. 병은 후순위 저당권자다. 병은 무슨 순위? 후순위죠. 자, 그럼 어쨌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다. 자, 갑니다. 옳은 것 찬데 을은 을의 변제하면 뭐가 와야 되노? 빨리 영수증 와야지. 말소는 방위 제거. 갑이 청산기간 경과하기 전에 가등기에 간다면 자, 청산기간이 안 됐는데 본등기했다. 유효, 무효? 무효. 2번 정답 쉽죠, 그죠? 막 어렵게 보여도 천천히 이렇게 보면은 쉬운 문장이 있다.
무효. 그래서 2번 정답 3번. 어른 채무자입니다. 어리 청산기간 경과하기 전에 청산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로서, 만약에 여러분 청산금은 누가 가져갈 수 있노? 후순위 권리자. 그러면 채무자가 청산금을 양도했다 이로써 병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다. 누가 먼저 가져가니까? 후순위 권리자, 청산금을. 그지? 그 다음에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 피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 그럼 아까 후순위권자 불만이 있을 때는 무슨 기간 내에? 청산기간 내에 경매해야지. 무슨 기간 내에? 청산기간 내에. 무슨 기간 안 돼도? 변제기가 안 돼도. 그지? 그 다음 5번 갑이, 근데 4번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게 틀린 거지. 그지? 그 다음 5번 갑의 가등기 담보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X토지청이 취득한, 여러분 경매가 이미 끝났다. 경매가 끝나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 아까 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담보 무조건 뭐한다? 소멸한다. 되겠습니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8번 갑니다. 어른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3억 원 양도담보로 갑명의로 이전 등이 마쳤다. 그럼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했다. 양도담보. 갑이 채권자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병은 X 토지를 뭐하면, 뭐 사용수익하는 을과, 병은 X 토지를 사용하는 을과 임대차 계약을 뭐하고?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누가 설정자입니까? 을이지. 그럼 만약에 일단은 여러분 변제기가 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차임 누가 받을 수 있노? 을이. 누가 받을 수 있다? 을이. 소유권은 누가 앞으로 돼 있어도? 갑 앞으로 돼 있어도 사용수익은 누가 한다? 빨리 설정자. 사용수익은 누가 한다? 설정자. 다시 사용수익은 누가 한다? 설정자. 설정자는 누구? 을이지. 등기는 누가 앞으로 해놨어도? 갑. 그렇지. 꼭 기억한다. 사용수익은 누가 한다? 설정자. 그러면 만약에 차임은 누가 받노? 을이. 을이 받는다. 갑은 변제기 전에도, 여러분 변제기 전에는 누가 받노? 빨리. 을이 받잖아요. 근데 갑은 변제기 전이라도 병에게 임료 상당한 부당이득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 다음에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병에게 X 인도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 여러분 병은 뭐 후순위 임차인이지. 병은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감히 담보권 실행하기 위해서는 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병은 뭐 후순위 임차인. 병은 뭐 후순위 임차인. 을이 채무 이행을 지체 빠진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대하여 X토지 인도를 뭐 할 수 없다? 어? 청구할 수 없다. 됐습니까? 자, 3번은 다시 봅니다. 을이 피담보 채무 이행에 뭐 지체 빠졌을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대하여, 아직 자기가 완전히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아니지. 왜? 아직까지 무슨 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산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전한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지. 여전히 사용수익권은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을. 무슨 금을 주기 전까지는, 청산금을 주기 전까지는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무슨 금을 아직 안 준 상태에서는 청산금. 그냥 단지 을이 안 갚는다고 해서 자기가 소유권 취득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은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모함으로써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면 갑의 양도 담보권은 뭐한다? 소멸. 그 다음에 만약 갑이 선의의 정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하면, 정은 아까 선의의 정 그대로 뭐하다? 정은 선악불문하고 유효. 정은 악일지라도 유효. 죄송합니다. 선의의 제3자만 유효. 무슨 제3자만 유효? 선의의 제3자만 유효. 그래서 정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정은 뭐하다? 유효.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자, 고개 돌고, 그지? 실명법에서는, 금방 뭐래도? 제3자는 뭐를 불문 유효? 선악 불문 유효. 무슨 불문 유효? 선악 불문 유효.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 가담법에서는 양도담보권자, 채권자가 무슨 금 주기 전에? 청산금 주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뭘 때만 유효? 선의일 때만 유효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슨 건물로 갑니까? 집합 건물. 잠깐 쉬었다가 하자, 그죠?